안녕하세요. 여행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세계여행 중인 용숙부부입니다. 저희 오늘 길리로 떠납니다. 우붓에 한 10일 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. 우붓 너무 좋은데. 몇 시야? 6시 반. 지금 새벽 6시 반이고요. 저희 이제 9시까지 선착장으로 가야 돼가지고 이 짐을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옛날 기억이 납니다. 이 숙소는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잘 잤어요. 근데 하나 단점은 화장실이 조금 가자. 헐, 저희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안 계셔요. 어떡하지? 요런 게 약간 여행의 변수 아닌가. 큰일 났네.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. 저는 이런 변수 괜찮거든요. 뭐 그럴 수 있지 여행지에서. 근데 룽민인 저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. 계획대로 돼야 되거든. 네, 이성. 야, 오케이, 오케이, 땡큐. 야. 아니 길게 지금 막 장문에 영문 이거 장문하고 있었단 말이야.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때가 많아요.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. 가자. 한 시간 정도 걸려갖고 빠당바이라는 비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한 2시간 반, 3시간 정도 들어가는 게 길리 가는 여정입니다. 길리를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. 옛날에 그 윤식당인가? 거기에 그 길리가 배경이 됐잖아. 그때 이후로 길리가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길리를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. 야, 우붓 어땠어 자기야? 1년 만에 돌아와서 한 10일 정도 있었는데 이 우붓이라는 곳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그런 설레임은 없었거든? 근데 되게 편안하게 잘 지냈어. 근데 나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곳을 가면 또 설레거든. 그래서 오늘 길리가 나한테 좀 그래. 그래서 원래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났어. 그 알지?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수를 치는 거. 그래서 내가 웬일이지? 내가 자기를 깨워야 되는데 막 부지럭부지럭하고 쉬고 있더라고.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개인적으로. 왜? 왜냐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자기를 깨우면 분명히 늦거든. 근데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좀 분명이라는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다. 왕왕 저희 배 사무실 도착했고요. 이제 체크인 해야 됩니다. 가장 예쁘게야 안전이나? 여기 저희가 스노클링 하러 왔던 빠당바이라는 항구입니다. 여기서 배 타고 길리 티라노로 들어가네요. 땡큐. 땡큐. 이 배가 가장 좋은 회사의 배 중 하나인데 에카자야인가 에자카야인가.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최신식은 아니네요. 에어컨. 그래도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 없고 싼 배도 많다고 하긴 해요. 근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어컨 있는 배로 예약했습니다. 길리에서 만나요. 안녕. 여기서도 또 공항세를 내. 아 여기 뭐야? 여기 길리섬은 전동차가 없대요. 말밖에 없고 뭐 그래서 뭐 말이랑 자전거밖에 못 한대요. 와, 우붓보다 훨씬 덥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앞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바로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. 룸이 생각보다 아담스한데? 가볼게요.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침대 있고
우리가 이 전에 너무 넓은 데 살았다가 지금 아담에서 살짝 적응이 안 되는데 40평대 살다 10평대 온 기분이야. 여기 우리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옷장도 아담스 아담스 하다. 오 근데 화장실이 꽤 깨끗하다. 오 화장실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. 막 내리자마자 막 말들이 지나다니고 막 사람 엄청 많고 그래서 뭐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. 아, 천천히 저희 쉬다가 밥 먹으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근데 길리가 훨씬 더운 것 같아. 훨씬 더워, 훨씬. 그치. 저희가 우붓에 있다가 길리 오니까 확실히 덥네요. 야, 이거 숙소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. 옛날엔 어떻게 막 2박, 3박, 2박, 막 4박, 3박, 4박. 어떻게 했을까? 여러분, 지금 길리는 성숙이랍니다. 사람이 미어 터져요. 아까 내가 영상 찍은 거 보셨죠? 자기야, 자기는 내가 여보라 그러면 어색하지? 응. 여보! 어? 나도 어색하다. 아니, 여보가 좋아? 아, 좋고 나쁜 건 없는데 그냥 어색해. 그렇게 안 부르니까. 그럼 오빠라고 불러줘? 자기라고 불러줘? 오빠 자기 둘 다 좋아. 오빠 좋아해? 응. 오빠 좋아? 응. 오빠? 오빠? 오빠 빠빠 빠. 오빠 빠. 오오오 오빠를 사랑해. 살 것 같아. 아, 살 것 같아.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항구 갔다가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원래 배가 지연이 되게 많다 그러는데 저희는 손님들이 다 빨리 와서 그런지 일찍 출발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이동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. 이동 자체가 일이니까. 그리고 낯선 곳에 또 떨어지는 거니까 그 긴장도 되니까. 맞아요. 근데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여행지를 이제 즐길 때가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게 여행의 묘미 같아. 새로운 곳 갔다가 긴장했다가 적응하면서 조금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아, 나 이 도시 좀 알아. 그런 거 느끼고 또 떠나고 또 다시 오고 싶고. 이게 9,000원짜리 햄버거 세트입니다. 괜찮아? 저희 오늘은 물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. 내일 할 거야, 내일. 발만 담가봐. 수온 어떤지 자기야. 물이 되게 얕다. 미지근. 미지근? 놀기 좋아? 저희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북쪽에는 확실히 그런 빨아지지 레스토랑 같은 게 좀 더 적고 약간 태초의 느낌이 나네요. 이장님 딸. 오늘 길 이틀차인데 원래 오늘 터틀 포인트에서 거북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먹방 투어입니다. 자기랑 나랑 먹방 투어가 아니라 정글 탐험 가는 것 같은데. 아, 원래 이 모자가 서핑 모자인데 아, 길리가 너무 해가 뜨거워요.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아마 얼굴 여기 다 시꺼멓게 탈 거예요. 그 길리 맛집 같은 거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길리가 워낙 작아요. 한 바퀴 다 돌아도 5.6km? 이 섬을 한 바퀴 돌아도 5.6km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섬이라서 먹을 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. 또 길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억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진짜 더워. 지금 9월 11일인데 길리 덥다 더워. 그리고 길리 오면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. 근데 저희 둘이는 걷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길리에 왔지만 자전거를 빌리지 않습니다. 걸어서 다닐 거예요. 우붓이 너무 선선했어가지고 선선했던 데 있다가 길리 오니까 맥을 못 추리겠어요. 아, 저 더위 앞에 장사 없다. 그리고 우붓이 워낙 그
아침이랑 새벽에 추워요. 잘 때 제가 아마 그때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. 저희는 빨래를 맡기러 왔습니다. 너무 친절하시죠? 동남아 오면 뭐가 좋냐면, 그러니까 세탁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에요. 저희 1.4kg 뭐 티 몇 벌, 바지 몇 벌, 뭐 속옷 이렇게 해가지고 1.4kg인데 1kg에 2,000원이에요. 한국 돈. 그러니까 1.4kg니까 다려줘, 예쁘게 접어줘. 1.4kg니까 아마 2,500원 정도 나오겠네요. 내가 오늘 아침에 뛰었거든. 한 바퀴 전체를 돌았는데 5.83kg. 발리에 오래 있으니까 서양 언니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. 왜 왜? 나 오늘도 노브라야. 아, 왜 그러는 거야? 아, 저기요. 노브라야, 노브라. 아, 노브라. 아직 노브라는 못하겠어. 나 저기 놀랬잖아. 노브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노브라랑 노브라는 한 끗 차이지만 그 차이가 좀 크잖아. 아, 노브라. 노브라는 오케이. 노브라는 오케이. 근데 노브라는 아직 좀 어렵다. 내 와이프가 노브라로 길거리를 횡보한다는 거는, 활보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. 되게 유교 보이네. 카페 풀방이래요.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거 입어줘, 이런 데서. 아, 어떤 거? 그 남자들 꼬추 꽉 끼는 수영복 있잖아, 산다. 누가 여기서 그런 걸 입어? 다 트렁크 입지. 아, 진짜 저놈의 고추 타령 아주. 지금 여기 저희 왔는데 오픈이 12시라고 30분 더 기다리라니.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당근 케이크에 꽂혀서 왔거든요. 아니, 당근 케이크 내가 예전에 생일 때 자기 당근 케이크 사줬을 때 자기 먹지도 않더만. 그땐 당근 케이크를 몰랐고, 아, 지금은 당근 진짜? 맛을 알아요. 와이프랑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 와이프의 니즈만 맞춰줘도 여행이 행복합니다. 아시죠? 남편 니즈는 어떻게 그럼? 남편 니즈는 밤마다 맥주 한 병씩 먹게 해주면, 알겠죠? 아, 짜증나. 정답이네. 제가 어제 길리를 왔는데 이동하는 날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리의 좋은 점을 발견을 못했어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이제서야 예쁜 거야.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주변이 보이는 것 같아. 네, 그 생각을 했어. 여유가 있어야 주변도 보고 예쁜 것도 느끼고. 바다가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. 빠빠이. 땡큐. 저 미고랭 샐러드 바나니 소스. 무슨 소스네? 오픈런 한 거야? 사실 먹도 밥이지만 이 케이크 먹으러 오는 데라 그랬어. 이게 당근 케이크인데 이게 왜 맛있냐? 이 크림이 장난 아니래. 이거 봐, 크림 봐봐. 뭐야? 이게 안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냐고. 이 크림이 진짜 맛있다 그랬어. 이거 치즈 크림 같긴 한데 바닐라 향이 나거든? 자기가 엄청 좋아할 맛인데? 인정하기 싫지만 맛있다. 왜 싫어? 괜히 지는 거 같잖아. 왜죠? 여기는 그냥 당근 케이크만 먹으러 와도 되겠다. 그러게. 양이 많은 거 같은데 금방 먹어. 뻑뻑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가지고. 이제 10일 됐잖아, 여행한 지. 아. 자기는 어떤 거 같아? 재밌어. 난 우리가 마냥 놀지만 않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. 그렇지, 뭔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. 와, 우리 팟타이 하나, 미고랭 하나, 비프 샐러드 하나, 캐럿 케이크 하나, 아이스 커피 하나,
그 물 한 병 해가지고 25,000원 나왔어. 세금 포함이야.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안 붙어. 여기 잘리키친 여기 진짜 강추다 자기야. 아니 근데 농부 같아. 어? 농부 같아? 모자 좀 하나 사줘야겠다. 벗으면 어때? 벗으면 캐남. 벗으면 캐남이? 어. 근데 안 쓸 수가 없어. 그래서? 자기 거기서 더 타면 큰일 나. 벗어? 어. 거의 인니 사람이에요. 드리마까지. 그리고 저희가 우붓에 있다 길리로 왔잖아요. 근데 차이점을 찾았어요. 한적해서 좋고 매연이 없어요. 근데 말 한번 지나가잖아요. 황사합니다. 황사. 흙먼지가 그냥. 장단점이 있다. 차랑 오토바이 없어서 막 엄청 막 빵빵 시끄러운 그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그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. 맞아. 와, 이 지열이 장난 아니다. 더운 게 적응이 안 된다. 우붓도 나름 덥다 생각했거든. 근데 우붓은 선선이라도 했잖아. 그니까. 아, 길리는 아니에요. 길리는 그냥 생짜 여름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습하진 않은 것 같아. 습하진 않은데 해가 세, 해가. 여러분, 너무 더워서 일단 집으로 도망가겠습니다. 야, 이거 좀만 더 있으면은 이 더위 먹을 날씨예요. 오늘은 좀 쉬다가 일몰을 보러 이 길리 서쪽으로 갈 거예요. 저희는 지금 이제 서쪽에 일몰 보러 갑니다. 일몰. 선셋 바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합시다. 선셋 헌팅 하겠어. 이 길리 섬에서는 길리 섬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일출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쪽에서는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몰이 6시인데 지금 5시거든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서쪽으로 걸어가서 일몰을 보겠습니다. 길리 선셋은 얼마나 이쁠지 가봅시다. 제가 약간 지금 발리벨리에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생 중인데 내일은 안 아프기를. 배가 좀 아파요. 그래서 저 혼자 맥주를 먹겠습니다. 해변가에 그냥 빈백이 놓여져 있죠. 여기가 오늘 저희의 선셋 포인트입니다. 해는 점으로 가고 있고 스켄이는 화장실 갔습니다. 자기야, 석양이 참 예쁘네. 근데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다. 여기는 이제 길리 서쪽에 있는 오울바? 여기가 제일 분위기가 편안해. 그냥 이렇게 빈백도 깨끗하고 길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곳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앞에 사람들 말 타고 다니는 거 구경하고 해 떨어지는 거 그냥 앉아서 보고 있으면 그냥 이게 힐링입니다. 자기야. 응? 길리에서 모히또 한 잔 괜찮잖아. 맨날 해는 뜨고 지거든? 근데 이렇게 일몰을 보러 와야지 하고 딱 보잖아?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. 인생 무상. 아, 그냥 언젠간 나도 늙겠지.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.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뛰면서 일출을 봤잖아. 일출을 보면 막 영생을 할 것 같아. 어? 활기차고 엄청 열심히 살고 싶고.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데. 자기야, 모히또 줘봐, 모히또. 야. 흑만 모히또네. 모래맛 모히또. 야, 이게 자기야, 이거 무슨 토핑이 돼 있어. 자기야. 어? 길리 이행시 없어? 길. 길리에 왔더니 리. 릴리리. 릴리리. 릴리리만 보. 좋겠다. 좋겠지? 좋겠다. 인정. 자, 스견이 길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이 순발력이. 자기야. 프로는 말이야 바로바로 나와줘야지. 길 해봐. 자기야, 길. 길리에 왔다. 리. 이 나노. 다시 해봐. 길. 길리에 왔다. 리. Listen to my heartbeat. 아니 이렇게 석양이 잔잔하잖아. 그럼 뭔가 나도 잔잔해지는 것 같아. 성인 ADHD를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석양복이네 그럼. 자기야. 아니 구독자님들이 나 진짜 성인 ADHD인 줄 알아. 검사 맞는 콘텐츠 한번 해야겠다. 요즘은 정부 24에서 생기부 조회가 돼. 아 그래? 난 아직도 기억나. 초등학교 때 맨날 그거 받아오면은 주의가 산만함.
는 꼭 들어 있었어. 추위가 산만함.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그 나이 초등학교 때 다 추위가 산만하지. 누가 얌전해, 안 그래? 아 나는 그 사람마다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. 그 성격대로 직업을 발현해서 살면 가장 좋은 거지. 어떻게 보면 자기 꼴대로 사는 거니까. 자기는 세모인데 네모처럼 산다던가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인데 뭐 별표처럼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.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내 생김새와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맞지 않으니까 뭐 마음의 병을 얻는다든지 뭔가 힘들다든지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지. 꼴대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지. 자기 성격대로 산다는 게. 우리는 꼴대로도 살고 있지만 밥은 못 벌어먹고 사는 상태 아니야 지금?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잖아. 구독자님들이 먹여주시겠지. 구독 좀 해주세요.